네스프레소에 신상 캡슐이 하나 나왔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인데 필터 캡슐이라고 하나는 마일드고 하나는 인텐스라고 좀 더 진한 거. 보통은 이렇게 생겨서 바로 넣어서 내려 마시는 건데 이거는 한 겹을 벗겨서 내려 마시는 겁니다.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뽕 뚫려 있거든요. 더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대요. 근데 이건 약간 드립 커피 느낌 나거든요. 룽고로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로 두 번 내려서 마시는 거예요. 에스프레소로 바꿔서 한 번 더. 그래서 커피 내려오는 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연해요, 커피가.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 필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 말고 따뜻하게 먹으면 맛있는 커피인데 아이스로 먹으면 좀 연하게 느껴지는? 이렇게 내린 다음에 얼음을 넣으면 되게 연해져요. 이거 먹으면 이거 봐라. 해먹겠습니다. 아주 아주 말이 안 들게 하는 이후에 살짝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어? 어? 저 좋아합니다. 저는 사랑해요. 네, 괜찮아요. 네, 아니 너무 축복해줘요. 네. 아 너무 축복해줘요. 진짜 이건 맛 없을 수가 없는 좋아.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스리라차를 뿌려서 먹고 싶어졌어요. 새우에는 뭔가 스리라차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봉골님. 제가 담임입니다. 어? 예. 하민 씨. 하민 귀여워요. 아, 그래서 그렇게 맛있어요. 네. 다섯 개 결국에서 나중에 관계라고 또 그 킹맨이 하민이를 하는데요. 네. 그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맛으로 멋스키 그러면은 잘 만들어 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못 알아봤어? 코 왜 아파? 못 알아봐? 아빠한테 또 가을에는 무가 아주 맛있을 때잖아요. 가을무로 동치미를 만들 겁니다. 제가 즐겨보는 레시피북이 있어요. 집에서 외식이라고. 이 레시피를 보고 따라할 겁니다. 재료는 여기 있는 것들이랑 맛소금이랑 뉴슈가로 할 거예요. 먼저 물을 반은 나박썰기를 하고 반은 반달썰기를 할 거예요. 물을 한 대 넣고요. 맛소금 세 큰술을 뿌립니다. 때 맛소금을 써야 쓰지 않대요, 동치미가. 이 상태로 2시간 동안 절여둡니다. 그 사이에 다른 재료들도 준비해둘게요. 준비해두고 양파도 면포에 양파랑 마늘 과숙성되면 바로 뺄 것들을 면포에 넣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물이 이 정도
나왔어요. 김치통에 이 무랑 무에서 나온 물까지 다 넣어요. 요 면포에 싼 것들 이쪽에 넣고 배랑 쪽파도 그리고 청양고추랑 홍고추도 다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물 4리터를 부어요. 마늘 염을 4큰술, 유슈가는 한 작은술 막 섞어서 간을 한번 봐야 됩니다. 딱 지금 먹었을 때 짭짤해야 나중에 얼음 넣어서 먹을 때 간이 딱 맞거든요. 오, 아주 딱 짜고 좋습니다. 숙성을 하겠습니다. 이틀 숙성시키고 일주일 정도 냉장 숙성시켜가지고 먹으면 진짜 딱 맛있거든요. 동치미는 이렇게 끝. 엄청 간단하죠. 오징어 통찜하고 새우 굽고 일본 이자카야에서 먹는 이 깍지콩은 정말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완벽하게 한번 따라 만들고 싶어가지고 일본 슈퍼마켓에서 일본 맛소금을 사왔어요. 직접 먹어봤을 때 맛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지만 한국 이자카야 그 깍지콩이랑 일본 깍지콩은 맛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깍지콩을 한 5분 정도 삶고요. 할 얘기 있으니까 빨리 앉아봐. 1년 전에 담근 돌배주 먹어. 보여주세요. 그 뭐 할 말 있으시다면서요. 자 이제 갔다 오잖아. 네? 그 이런 다랑이 눈 같이 생겼잖아. 에어센트랑 에어센트란 말이야. 이거 사고 있고요. 유튜브를 볼래? 응. 11월 달. 아, 근데 새우를 까먹으려면 다 팔면 시킬 거야. 제가 언제? 잠깐만 잠깐만. 하늘이 어차피 새우 안 깔 거잖아. 누나가 까줘야 먹을 거 아니야. 내가 까서 먹을게. 저 그러면? 까주면 좋지. 봐봐. 색깔만 다르고 조금 크고 이것저것 중간 부분 다 줄 수 있고 그런 거밖에 없어. 중간 부분. 이거. 아. 어때? 이거 좀 잘라도 돼요, 저? 너무 많이 익혔나 보다, 새우. 그거 뭐 넣은 거야? 먹어볼래? 샐러드인데, 감자 샐러드. 뭐 넣은 거야? 그냥 이것저것 넣었어. 여기 뭐 들어갔냐고 물었지. 양파. 그래서 고수. 안 땡기더라. 그만 난다. 그치? 일본만 나지. 근데 너무 없다. 여기 그 맛이 나. 근데 좀 더 넣어야 할 것 같아, 있어. 소금? 응. 진짜 많이 넣었거든? 아, 그래? 응. 더 뿌릴까, 위에? 응. 거긴 들이 붓나 봐. 그니까. 아니면 우리가 새우를 먹고 있어서 이게 덜 짜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이거 하나 4,000원 받아. 4,000원인가? 5,000원 받았잖아. 얼만데? 이거? 응. 기억 안 나네. 아무튼 쌌어. 너무 맛있어, 자기. 네? 이걸 봐봐. 이 카키 같은데? 이건 바람이로 좀 같이 생겼어. 근데 저거 훨씬 커. 새우는 대가리지. 너네 죽고 싶지만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건 없어. 자기 작년에 담근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래? 이게 아니 오래돼서 그래.
맛이 좋아지지. 저희 엄마가 수다 식으로 연락을 했는데 호박 식으로 나갔다고? 그건 내놨다고. 근데 얼마 안 해 그 텐트도 내. 어쭈?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오늘 왜 이렇게 착해? 근데 자기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그래? 나도 한 잔 줘봐 그럼. 오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달지도 않고? 고급진 맛 나지. 어 맛있어. 가을에는 또 갈치가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으로 갈치 오차즈케를 만들어 먹을까 해요. 먼저 육수부터 만들게요. 다시마 한 장 넣고요. 저는 녹차 티백 대신에 녹차 가루 넣을 거예요. 그리고 간장. 살짝 맛술도 넣을게요. 부족한 간은 삼계액젓 조금 넣을게요. 고명을 올려요. 쪽파 썰어두고 갈치. 갈치는 밀가루를 안 묻히면 겉이 좀 뭉글뭉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밀가루를 묻혀서 묻히는 게 바삭바삭해서 좀 덜 비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갈치 오차즈케. 아침은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맛. 너무 맛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신났니? 왜 이렇게 신났어? 응? 콧물 더 갖고 와야겠다. 쪽파도 더 잔뜩 썰어왔어요. 갈치가 엄청 바삭하게 구워져가지고 입에 들어올 때 쫀득쫀득해요. 아, 잘 먹었다. 너는 왜 이렇게 잘 자니 오늘? 응? 끝이야. 이리와. 캐리스 투어미를 엄청나게 많이 선물해줘가지고 지금 항상 밥 줄 때 그거 섞어주고 있어요.
계란 노른자, 유산균, 요즘 애들 좀 관절이 신경 쓰여서 관절 영양제 다시 먹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관절 영양제 이렇게 밥을 줍니다. 애들 밥까지 챙겨주고 잠깐 내려왔어요. 됐다. 다 했다. 다 했습니다. 임자식들 뭐 하고 있었어? 임자식들 뭐 하고 있었어? 뭐하고 있었어? 날이 많이 쌀쌀해져서 29cm 구경하다가 예쁜 털 비닐을 하나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어머, 근데 여기 구멍이 뚫려있네? 이걸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는 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구멍이 뚫려있는데요? 어머, 교환해야겠다. 당장 토요일에 쓸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쓸 생각이었는데 구멍이 보이나요? 구멍 안 보이면 그냥 쓰고. 구멍이 너무 보이네? 어쨌든 이거는 교환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가을이잖아요. 꽃게를 산지 직송으로 받았습니다. 짜잔, 가을 제철 꽃게. 꽃게탕도 끓여먹고 양념게장도 해먹을 거예요. 꽃게가 자기 살을 파먹는 습성이 있어서 살아있는 톱밥 꽃게는 양념게장이나 생으로 먹을 때 먹으면 좋고요. 탕 끓일 때는 급냉한 게 살이 많아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탕도 먹을 거고 양념게장도 먹을 거라서 생물로 산지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가을 사과로 애플파이를 만들어 보려고요. 설탕 한 스푼, 올리고당 한 스푼, 계피가루. 물이 날아갈 때까지 졸입니다. 이건 왠지 우유야. 먹어볼게요. 오.
영상 꽃게 손질은 다 했거든요. 여기 게 내장이랑 딱지는 꽃게탕 끓일 때 쓸 거라서 따로 저장을 해둘게요. 저장을 해두고 이 게장용 꽃게는 한 번에 와자작 잘라버리면 살이 다 흘러나온대요. 조심히 한 네 번 정도 나눠서 자르라고 하더라고요. 살살살살. 5분, 밥법은 넣어서 그 가운데 똑 하면 꽃게철이 되고 나서 지중해 푸른 꽃게를 한번 사보고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그게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꽃게 샀죠. 한번 꽃게를 이렇게 소주 샤워를 시켜요. 굿바이. 얘를 건져내고 이렇게 해서 10분 동안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둡니다. 꽃게가 소주 찜질을 하는 동안 양념 재료 준비할게요. 레시피에는 배 반 개를 넣으라고 했는데 배가 좀 작은 편이라서 배 3분의 2개를 넣을게요. 이거 또 뭔가 사극사극 되니까 왔어. 쪼빠 일로 와. 아유 뺏어 먹어. 오, 양파도 반갠데 3분의 2개 넣을게요. 생강 두톨 그리고 다진 마늘 두 스푼량. 실청 한 스푼, 간장 다섯 개, 이렇게 삼계 액젓 하나, 둘, 셋, 올리고당 하나, 두 개 꺼줄게요. 소주 찜질한 게를 양념을 묻혀줄게요. 잘라둔 쪽파 섞어주면 끝입니다. 고춧가루가 적은가? 빨간 느낌이 안 나지? 어여물건한 것 같아. 장난 아니죠? 하나를 먹어볼까요? 너무 맛있어요. 뭐야? 미쳤는데? 어제 이렇게 맛있게 양념게장 만든 거랑 꽃게탕 끓여서 먹을 거예요. 동치미를 만든 지도 이틀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동치미도 같이 먹을까 합니다. 꽃게탕에 애호박이 빠질 수 없죠. 제 친구네 어머니께서 양파를 한 보따리 주셨거든요. 근데 양파도 저장 양파라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양파 사두면 그냥 실온에 둬도 한 겨울을 다 지내도 상하지 않는 그런 양파가 있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걸 알아봐서 구매를 해야겠어요. 정말로 밖에 그냥 뒀는데도 안 상해요. 무르지도 않고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양파가 작아서 두 개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끓는 물에 무랑 양파, 다진 마늘을 먼저 넣을게요. 그리고 된장을 풀어요. 무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푹 끓여줘야 되거든요. 끓으면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조미료는 다시다 말고 미원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미원 조금 넣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끓였거든요. 이제 꽃게를 잔뜩 넣어보겠습니다. 꽃게 투하! 이제 호박을 넣을게요. 대파도 넣고. 끓이겠습니다. 이 게딱지가 좀 많이 남아서 게딱지는 쪄서 딱지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으려고요. 너무 맛있겠죠? 얼마나 맛있게 됐을까? 자기, 응? 오늘 표정이 아주 안 좋았어요. 너 자기가 너무 잘해서? 너무 추워 죽는 줄 알았다. 정말? 진수성찬이지? 자기, 꽃게탕이 너무 맛있게 됐어. 진짜 장난 아니야. 꽃게탕 국물이 너무 시원하게 됐어. 먹어볼게. 응. 우와, 맛있어. 게딱지에 밥 비벼 먹고 와. 잘 먹어. 맞다 마, 여기 왔어. 국물 지리는데? 국물? 장난 아니지? 어. 너무 잘 됐어. 확실히 내장이 들어간 꽃게탕이랑 몸통으로만 끓인 거랑 다른 거 같아요. 하루 더 익혀야겠다. 동치미. 잘 먹네. 에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응. 꽃게가 싸니까 좋다. 응. 이거 이탈리아 꽃게야? 아니야. 그 사려고 알아봤거든? 응. 더 비싸. 이거 국내산이야? 국내산에서 싸? 응. 그래? 왜 그러지? 이거는 잡자마자 바로 보낸 거. 꽃게 자주 시켜도 되겠다. 이 정도 가격이면. 응. 아니, 누구야? 응? 저 안에 초파. 동치미도 맛있게 익었어. 동치미도 안 먹어. 자기가 동치미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와, 난 다 먹었다. 이거 안 먹은 거 아니야? 응, 나 배불러. 밥도 없고 배불러. 아, 배불러. 야, 잘 먹었다. 안 말아 먹어야 돼, 이거. 아, 배불러. 혼나.